아니 비행기가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장어 너무 신났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생한 이유가 살짝 재웠더니 이제 자야지. 뜨면 자겠죠? 그럼요. 왜, 사탕 챙겼어요? 하나밖에 없지. 오빠 사탕. 아까 사탕 뭐 주머니에다 넣던데? 아 그래요? 어. 저기 있을 걸요. 저기. 여기 주머니에다 넣던데 아까? 아 여기야. 아 이거 최후의 수단. 어 어. 하나 더 있어요. 아. 고생했어. 알았어, 이따가 하나 줄게. 안 예쁘지, 왜 안 해? 엄마 엄마. 기차. 아, 우리 기차 탈 거야. 울산에서 안산 갈 때 기차 탈 거야. 기차. 아이랑 비행기 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눈이 너무 말똥말 지금 새벽. 재아야. 2시야 새벽 2시. 가야 돼. 코자장 해야 돼. 코자장. 이제 코자장 해야 돼 이제. 귀여. 장어도 코자장 하고. 귀여. 코자장 안 하면 엄청 힘들까? 귀여.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안녕. 버스도 있다 뒤에 또 버스 있고. 아 찬바람 부네. 춥네요. 영호야 찬바람 부네. 아빠, 엄마. 오빠 버스 타 가자. 가자 가자 버스 타. 영호야 아빠 숙소 봐. 아. 아빠가 할 수 있어 이거? 가자 가자. 이거 필수품이야 필수품. 알아서 잘. 알아서 잘. 아니 아버님 이발하셨네요. 공항에 나오자마자 냄새가 와. 그냥 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요. 향이 좀 화해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떴네요. 더 떴어요? 아니야. 태양만 화해지고 장우는 똑같아요. 한국이야 장우야 한국. 알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 와. 춥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덥지도 않고 날씨 살짝 쌀쌀하다. 뭐 들었어 여기? 아빠 가자. 한국 좋네. 장우야 날씨 춥지? 처음일 거 아니에요 이런 날씨. 겨울에도 안 와봤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찬바람 맞으니까 괜히 내가 더 기분 좋고 설렌다. 장우는 태어나서 본 한국 사람 오늘 제일 많거든요. 오 기차다. 우와 저게 뭐지? 저 기차인가? 지하철인가? 모르겠어. 야 테슬라도 있네. 다 있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줘. 그쵸 우리 덥지. 더워? 네. 창문을 좀 내리자. 여기는 에어컨. 여기 있어봐 이제 춥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창문 좀 내려줘. 더워? 아 내려줘. 좋아. 아 한국이 좋네. 좋네. 장우 좋지 장우야. 응. 장우 침침다. 장우 손 내밀면 안 돼. 아이 손 덜 띠. 바깥에 앉아. 장우 여기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엄청 작아. 한국 엄청 오죽었어? 오. 문 닫아 여기. 어 이제 다 오면 문 닫자. 야 한국 푸릇푸릇하다. 문 닫아. 문 닫아.
쌀쌀하다. 아이 쌀쌀하네. 이게 진짜 최고야. 장어 먼저 틀어 가자. 나머지 먹지까나 하나 줘라. 어머니 고생했어 언니라고. 아이고 살 쭉 빠졌네. 아니야 지금 말고 빨리 와. 응? 밥 먼저 먹자. 살 빠졌어요? 살 쭉 빠졌네. 7kg 빠졌어. 아이고 바람 쓰면 쓰러지겠는데? 아 그래요? 아, 좀 많이 먹어야 되네. 아 주차. 여긴 안 돼 무거워서. 야고? 네. 이모가 사온대. 이모가 사올 거야 내일 모레.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비싸. 장어 좋아하는 엄청 큰 거 사온대. 와, 진짜 춥다. 나 지금 너무 춥네. 나는 좋은 거 좋아. 근데 지금 우리는 안 춥지. 우리는 딱 좋지 지금. 반나절 더워. 야, 한국 오니까 우리만 시커. 여기요. 어? 응? 집에서 왜 할머니 있었던 거? 아, 이거 저거 해서 그래. 뭐? 된장찌개다. 괜히 넣었나봐. 청국장 가루를 내가 조금 넣었더니 그게 냄새가 갑자기 저거 얹혀 있거든요. 아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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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빠져 난리 났구만. 여보야, 태아 오자마자 청소한다. 딸기 먹어봐 장어. 근데 어 깨물어 먹어봐. 근데 와 진짜 얼그만하네. 응. 자도 먹어봐. 맛있어? 일시 정도야? 응. 아니 너무 맛있어. 나도 한 대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지. 맛 없어? 응. 맛있어? 막 놀라운 맛일 텐데? 막 원했던 반응이 아니네? 안단가? 안됐다! 안단가? 이 정도면 단데? 정아 어때? 너가 먹었던 딸기 중에 제일 맛있을 텐데? 아버님 젊었을 때. 아니야 내가 안 갖고 가. 어머니 절정일 때. 보고 싶다 우리 여보. 뾰뾰뾰뾰뾰. 가자. 어디 가요? 우리 오늘 잠깐 필요한 거 뭐 사야 돼가지고. 네. 사고 제가 다 꼼꼼히 챙겼다고 생겼는데 뭔가 하나 놓친 게 있나 봐. 새야 치약 칫솔 챙겨가지고 그것도 좀 사고.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또 있나 또 보고. 애들 과일 좀 많이 먹일까 하고. 그치, 우리도 많이 먹고. 여보 근데 진짜 확실히 한국 오니까 달라 보이네. 맨날 잠옷만 입고. 보고 싶다 우리 여보. 아 근데 한국은 이걸 이 니트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긴 좋다. 이건 산 거예요. 제가 뜬 거 아니고. 그건 뜰 수가 없죠. 그치. 가보자. 하나로마트 가나? 원래 홈플러스 갈까 생각했었는데 1층입니다. 과일이나 이런 건 하나로마트가 좋다고 해가지고. 와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와 날씨가 따뜻. 이거, 이것도 약간 딱이네. 따뜻하고. 이거 밖엔 없는데. 아 바나나. 바나나 12,000원 주고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 1,000원 주고 먹다가. 딸기 하나만 더 살까? 아니 없으니까. 아니 역시 너무 많이 사다 놓으면 상해. 저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저 고기 먹어보고. 이런 거 사, 이런 거 사. 버섯 사자. 아 에이. 그냥도 먹을 수 있어? 여기 또 못 오잖아요. 아, 또 오면 되지 뭐 어렵다고 여기가. 그럴까요? 그럼. 맛있어? 고추 싸다 어머니. 뭐에 먹으려고? 그냥 씹어 먹은 것도. 고추가 남자 먹으면 그렇게 좋대. 고추 무침 어머니 무침.
김치는 우리 김치 대신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우리 식구 어? 여기 있잖아요. 저. 그러면 저기 혹시 다른 것도 있나 보자. 네. 어머니 달래. 오빠 달래 좋아해? 난 다 좋아해. 달래 조금 있는 거. 그래? 그 사진 있으면. 여보야 가죽이다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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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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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죽. 엄마. 먹을 거야? 가죽 가죽. 거기 제주도 가잖아. 아. 제주도야. 거지. 우와 2만 원이야. 삼겹살은 필리핀 가서 먹자. 아빠. 어. 너 민폐야 세아야. 백번이 어. 아빠 갖다 놔야 돼. 백번이 민폐라고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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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폐. 네. 어. 가자 가자. 할머니 갔다. 엄마 no. 어디 있어 엄마? No. 엄마 없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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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가자 가자 엄마. 세아야. 폐 먹어봐 오늘. 아 아직 먹으면 안 되나? 나이가 안 돼요? 가자. 가자. 장어도 안 돼. 장어도 안 돼요? 장어 안 돼. 장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장어? 그치, 광어지. 지금 도다리 크기래, 오빠. 아, 그래요? 광어보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천이 떠났어.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아, 강도다리 2.5kg 시켰어요. 아, 그랬어? 낙지 시켰거든요, 어머니. 아, 그러면 와, 이렇게 많아? 낙지 썰어서 만든 거지. 우와. 단체는 아니잖아. 네? 여기 뭐 먹어? 네. 아이고, 저 입술 저렇게 돼서 저거 먹겠어? 아, 근데 먹긴 먹더라. 좀 이따가 먹고 싶으면 먹으려고. 지금 딱히 금방 그쳤어? 금방 그쳤어? 맛있다.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오니라고. 와. 와, 맛있다. 와, 이거는 진짜 다르네. 광어랑 틀려? 나는 몰라. 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맛있겠다. 잊어봐, 잊어봐. 많이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게 느낌이 이게 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식을 때? 응. 원래는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개떼기 식이거든. 아, 오랜만에 해 먹으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아, 진짜 맛있어. 우리 매번 코스인 거 같아. 여기 오는 거. 매번 오빠가 회를 좋아하니까 횟집에 와가지고 회 먹는데. 예전에 어머님이 이서방 장어 먹을래? 회 먹을래? 장어 먹는다 그럴 거야.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근데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회는 저희 가족이 잘 안 먹고 오빠만 먹잖아요. 네. 회는 조금 시키고 매운탕은 또 엄청 맛있거든요. 매운탕은 좀 많이 시키자라고 저번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오늘도 그런 느낌을 갖고 회를 또 이만큼 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 시켰어요.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2.5kg를 시켰는데 아버님 한 10점, 어머니 한 10점, 여보 15점? 그러니까 나 혼자 2kg를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는 매운탕을 좀 크게 시키고 그치. 회랑 거의 동시에 시켜야 돼, 매운탕을. 그렇지, 맞아. 가자. 고고. 자, 이제 고고. 바바이 해줘, 바바이. 구독. 첫날 끝. 끝. 첫날 끝. 끝.